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샤오초를 죽일 때 리쥐는 걸리적거리는 그 전화를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? 우리가 너를 찍었단 말이지. 왕창은 전화한테 쓱 다가와서는 응급치료를 해줍니다. 먼저 급히 피를 좀 먹게 한 거였죠. 그리고는 전화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이 정저우 제일 큰 병원인 제4인민병원으로 갑니다. 하지만 전화만 내려주고 이 냉혈 인간들은 그대로 갑니다. 어이, 형씨들, 왕신출 알지? 걔한테 좀 연락해서 이 병원에 와달라고 해줄래? 나 칼까지 맞았는데 그만큼은 해줄 수 있잖아. 어? 알았어, 알았어. 바이바이. 천화는 혼자서 뚜벅뚜벅거리며 힘들게 병원 안에 들어갔습니다. 그는 상처를 꾹 누르고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려보지만 왕신초는 안 옵니다. 이어 그는 힘들게 일어나 IC카드로 병원 안에 공용 전화로 갑니다. 어, 왕신춘이냐? 야, 내 지금 칼 맞아서 제4병원에 있다. 빨리 좀 와줄래? 아, 그래? 알았어, 나 금방 갈게. 천화는 전화기를 놓고 또 한참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못 버텼죠. 자꾸 이 잠이 솔솔 몰려오는데 일단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. 그는 이어 힘들게 몸을 이끌고 응급실로 갑니다. 네,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. 가슴에 피가 이미 흠뻑 젖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, 호사들이 그냥 보고 지나칩니까? 그리고 왜 하필이면 동료를 기다렸다가 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? 그냥 가서 들어 누우면 되는 일을. 근데 유일한 가능성은 그가 살인에 참가해서 이 경찰에 잡힐까봐 동료를 부른 것 같은데, 그러면 아예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저도 살짝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천화가 그 전에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럼 왕신춘이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어떻게 남겼나?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왕신춘은 나중에 죽었기 때문에 뭐 범죄조사 기록부 같은 거 없어요, 얘는. 그러면 이 시기에 숭류건은 뭐하고 있었을까요? 숭류건은 그때 그 리밍허한테 칼 맞았던 뚜젠궈를 데리고 수저우로 갑니다. 거기는 관광하기 아주 좋은 도시인데요. 살인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. 그곳에 제일 좋은 호텔에 제 이름 석자로 그냥 척 방을 만들고는 쇼우초우를 작업하는 저녁에는 아예 그 호텔 안에서 그냥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. 웨이터들을 바라는 거였죠. 나 지금 여기 있다! 라는 것을요. 최고급 요리를 시켜놓고 웨이터 두 명을 팁을 주어 그냥 자기들 곁에 그냥 딱 붙어서 서빙하게 만듭니다.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긴장했죠. 이어 삐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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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. 어, 왜? 하, 그래? 알았어. 여봐라, 걔 누구 없느냐? 이 술상을 정비하고 새로 똑같이 한 상 올리거라. 다른 부하한테서 샤오처가 확실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숭류건은 그냥 너무도 기뻐서 그 최고로 비싼 요리를 치우고 다시 한 상 올리게 합니다. 그리고는 뚜젠궈랑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기 시작합니다. 뚜젠궈야, 형이 뭐라고 했냐? 어? 꼭 복수해 준다고 했지? 어디 감히 숭류건이 사람을 건드려. 그게 아무리 천하의 쇼초라 할지라도 내 아주 그냥 칼탕을 쳐드리리라. 형님, 이 뚜젠궈의 목숨은 이제부터 형님 겁니다. 충성을 다하겠습니다, 형님. 그 둘은 아예 사극을 찍습니다. 이렇게 되면 숭류건은 자기들 부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명실공히 정저우의 흑사회 강바즈가 되는 겁니다. 여기서 강바즈란 한 개 지역이 보스를 얘기합니다. 어, 쇼초의 물류회사도 챙기고 옷감시장 쪽에도 이제 경쟁자가 없을 거고 또 뭐가 있더라? 숭류건은 그냥 달달한 생각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. 하지만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겨우 잠에서 깬 그는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그냥 수십 통이 와 있습니다. 뭐지? 축하 전화인가? 그는 부재중 전화를 하나 걸어봤는데, 형님, 천화가 쇼초를 작업할 때 칼 맞았대요.
지금 제4인민병원에 있는데 경찰들이 이미 와서 장악했대요. 숭류관은 전화기를 잡고 멍해 있습니다. 이게 웬 날벼락이죠? 청화! 청화!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싶었겠죠. 정화야, 얼굴이나 확인시켜 줘랬더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임마. 이건 뭐 다된 밥에 재를 그냥 확 부린 거죠. 그들은 짐을 얼른 싸고 다른 지역인 상하이로 갑니다. 며칠 안 지나 또 다시 전화 옵니다. 형님, 형님이 들통났습니다. 쇼초이 마누라가 안 죽었고 정화를 범인으로 지목했대요. 알아 임마, 열받으니까 끊어. 아니 아니 잠깐 잠깐만 형님, 지금 경찰만 형님을 수배하는 게 아닙니다. 샤오초이 조직에서 형님 목을 60만 위엔에 살겠다고 이미 킬러들 세계에 전달지를 그냥 쫙 뿌렸습니다. 와, 이거 망명자가 안 될라고 킬러들을 썼는데 이건 뭐 헤이바이량떡, 즉 경찰들과 킬러 조직 두 쪽이 수배를 아주 쌍쌍으로 맞게 됐네요. 그들은 또 상하이를 떠나 원저우로 갑니다. 그나마 숭류관은 돈이 좀 있었으니 다른 망명자들처럼 사람을 죽이고 뭐 돈을 빼앗으며 그럴 필요는 없었죠. 원저우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오픈하고 조용하게 지냅니다. 그럼 그들이 나와버린 옷감 장사는 넘버2인 마시엔저우가 맡게 되었죠. 마시엔저우도 전에는 다른 조직이 따서, 즉 행동대장이었습니다. 머리는 쓰지 않고 이 주먹부터 나가는 무식한 돌격대장이었죠. 그는 주먹밖에 쓸 줄 모르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머리 좋은 숭류건과 함께 합작한 거였습니다. 쇼초가 죽은 지 한 달 된 어느 날, 그는 아들과 수하 몇몇 부하들 데리고 야식 먹으러 갑니다. 우리 한국분들은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 호거, 그리고 뭐 볶음 요리, 양꼬치 등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술안주로 끝내주는 건 밤에 야시장에 가셔서 야식을 먹는 겁니다. 이 양꼬치에 팽이버섯, 부추, 건두부 등등을 막 섞어서 양념에 그냥 팍팍 쳐서 막 구워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지금은 또 저녁에 치안도 잘 되었으니 가서 그냥 야식에 맥주를 딱 하면 그냥 아주 끝내주죠. 마샨조는 그렇게 식구들 데리고 기분 좋게 야식 먹으러 갑니다.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숭류관이 쫄다고 뭐더라 임마 아이가. 마샨조가 그쪽을 돌아보니 쇼초의 부하 두원싱이었고 다른 하나는 리핑이었습니다. 이 리핑은 숭류관 쇼초, 리밍허 이들과 모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. 그 어느 중등학교 어느 반이었는지 살벌하군요. 흑사회 형님들이 한 반에 그리 많이 나오다니요. 리핑은 곁에서 난처해서 마샨조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술 취했으니 한번 봐주라고 합니다. 그때 리핑도 다른 조직이었고 특히 숭류관이 동창인 면목을 봐줘야 했죠. 이어 마샨조는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척 합니다. 이야, 이 비겁한 숭류관이 쫄따구들아! 너네 힘으로 안 되니까 뒤통수를 쳐? 야, 이 액들아! 쇼초부하는 술에 그냥 떡이 되어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욕을 그냥 다 내뱉습니다. 만약에 말이죠, 그날 마샨조가 아들을 데리고 안 갔다면 아마도 그냥 자리를 뜨고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었겠는데 아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대니 마샨조는 돌아버립니다. 이어 보다 못한 곁에 부하가 일어나는 걸 말리고 야, 내 아들을 빨리 저 뒤로 빼서 집에 보내. 그리고는 그가 직접 쇼초 부하한테로 다가갑니다. 그때 마침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솔솔 내리고 있어서 이 그의 곁에는 파라솔을 지금 막 만드는 중이었어요. 그 파라솔 밑에는 망치가 보입니다. 마샨조는 그 망치를 집어들자 쇼초의 부하는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지 도망치려고 확 일어납니다. 하지만 이 술에 너무 떡이 된 그는 다리가 힘이 풀려갖고 그냥 앞으로 푹 꼬꾸라집니다. 뒤에서는 이슬비를 맞으며 마시엔조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오고 있습니다. 숭류건이 동창생은 곁에서 찍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.
무식하기로 이름난 돌격대장 마시엔쪼 앞을 막았다가 대가리 뽀개지는 걸 잘 알고 있었죠. 이어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치가 그냥 두개골을 뽀개는 소리가 당당당 하고 났답니다. 샤오초 부하는 샤오초를 따라 즉사하고 맙니다. 마샨조도 부하 두 명을 데리고 외지로 도망칩니다. 그는 산먼샤라는 곳으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. 넘버2까지 만명자가 되어버리니 조직은 넘버4 왕정광이 맡게 됩니다. 넘버3 허홍사는 이때까지 그냥 숭류건과 관계는 좋았지만 그 조직에 가입은 안했죠. 왜냐면 그는 그때 돈도 많았고 부하도 많고 뭐 잘 나갔을 때였으니까 말이죠. 나중에 잡혔을 때도 항상 그랬답니다. 아, 그 숭류건과 마시엔조 이놈만 들어 안돼 나보다 레벨이 많이 떨어져 라고요. 사실 제가 이번 이야기 주인공을 이 왕정광으로 잡을까 아니면 숭류건으로 잡을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. 왜냐면 왕정광의 활약이 너무도 많고 길고 복잡하거든요. 왕정광과 왕신추는 조직이 나와바리를 관리하니 돈이 좀 짭짤하게 들어왔습니다. 별 할 일도 없었죠. 가게는 부하들이 다 봐주고 맨날 그냥 술에 쩔어 다닙니다. 그러다 1994년 초 넘버3 허홍산이 왕정광한테 전화옵니다. 다들 그전부터 면목은 알고 있었죠. 어 왕정광아 어떻게 오늘 시간 되냐? 우리 만나서 한잔하면 비즈니스나 한번 의논해 볼까? 왕정광은 허홍산이 부르자 얼싸좋다 하고 달려갑니다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허홍산은 숭류건보다도 실력이 더 있었죠. 그 시대에 그렇게 귀했던 벤츠를 갖고 다녔으며 이 조직이 실력도 괜찮았죠. 그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무슨 장사할 거 있으면 영향력 있는 흑사회들과 함께 합작했답니다. 그러면 그 흑사회들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고 뭐 돈도 편안하게 벌고 흑사회 조직과 또 더 친해져서 사회에서 영향력도 더 강해지죠. 지금 정조에서 제일 핫한 조직이 바로 숭류건인데 다 도망치고 왕정광밖에 없으니 얘랑 해도 숭류건과 함께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. 이어 허홍사는 자신이 벤츠를 끌고 왕정광 데리러 갔답니다. 왕정광은 왕신춘과 함께 있는데 야, 이 천하의 허홍산이 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그 벤츠를 끌고 데리러 오니 그냥 입이 헤벌레해합니다. 어이 왕정광아 요즘 뭐해? 심심하지? 동생들이 가게를 다 봐주잖아. 에이 그렇지 아주 매우 심심하지. 할 일이 없어 따분해 죽겠다 야. 그렇지 남자는 큰 돈을 벌어야 해. 나 지금 생각해놓은 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관심 있나? 돈 버는데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? 어떤 건데?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찾아뵐게요. 자, 이제!